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는 곧 무술의 역사가 된다. 지키기 위해 싸웠고 빼앗기 위해 싸웠다. 생존을 위한 자연 발생적 투쟁의 산물이 바로 무술이다. 필리핀의 전통 무술은 아르니스. 아르니스 역시 열대의 밀림을 낀 자연적 환경과 수백 년에 이르는 식민지 지배라는 필리핀의 역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손과 발, 도구를 이용하는 아르니스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의 자기 방어적 표현 무술로 평가된다. 아르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스트리트 파이팅이라 불리는 실전 격투기. 전통의 계승과 대중화 사이의 딜레마는 아르니스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색적인 필리핀의 전통 무술 아르니스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있어 아르니스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필리핀적 가치, 필리핀의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적 코드로서의 의미다. 마닐라에 소재한 국립 UP대학. 전통의 계승과 대중적 스포츠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체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선두적 그룹이다. 전통 무술의 스포츠화라는 장기적 프로젝트의 첫 단추는 아르니스 경기에 도입한 헤드기어와 보호장구다. 아르니스 시합에 있어 선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안전 장비들을 도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아르니스의 출발은 스트리트 파이팅이라는 시전 격투기였고 거리의 막싸움이었기 때문이다. What is Cali Arnis and Escri? Well, those three terms are used to describe indigenous fighting arts. Technically, the term Cali comes from the word calis, which is sword. Okay? Arnis is a corruption of the Spanish word arnés, which means harness, which means things that you put on the hand. Escrima is the Spanish word for fencing. And actually, it means the same thing. Because these are fighting arts, we use primarily sword and stick and knife, and some systems will use a long weapon like a staff, sometimes a spear, and then others will add also very small weapons. So it's, these are just the terms used to describe a wide range of Filipino martial arts. 아르니스는 투구라는 뜻의 스페인어 아모르와 하네스가 결합된 필리핀식 조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통합적 성격의 명칭이다. 아르니스에 사용되는 스틱의 이름은 올리시. 대나무의 일종인 라탄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딱히 재질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라탄은 열대지방의 다른 대나무와 비교해 강도가 센 편이다. 이 때문에 올리시뿐만 아니라 가구며 목공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생활 곳곳에 널리 쓰이는 목재가 바로 라탄이다. 올리시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인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수련자들은 자신이 사용할 올리시를 직접 깎는다. 클럽에 따라서는 올리시의 로고를 새기는 등 공동체의 소속감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올리시는 아르니스의 한 도구일 뿐이다. Any kind. So it can be a ball pen, it can be a knife, it can be a stick, it can even be a piece of rolled up paper, right? But if you apply it properly,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concept of having a weapon. 올리시로 타이어를 내리치는 모습은 어느 클럽을 가든 아르니스 수련 과정에서라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타이어치기를 통한 수련의 포인트는 상체의 달력. 전통적 아르니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빠른 스피드와 손기술로 승부를 내는 전형적인 상체 중심의 상체 단련 무술이라는 점이다. 이는 좀 더 전통적 색채를 강조하는 아르니스 스타일인 칼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올리시에서 도구만 칼로 바뀌었을 뿐 현란한 손기술을 응용한 상체 단련 무술이라는 점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A bolo is a long-bladed weapon that can be used for farming and also for fighting. The smaller blade, this type of blade, is more for fighting. Like this type of blade is more for fighting also, but this is more for slashing. You can slash. So the impact would be if this were the target, you would slash
slash. 칼리의 그랜드마스터인 율리 로모. 보다 원형에 가까운 필리핀적 가치로서의 아르니스를 강조하는 전통 칼리의 주창자다. 세부 출신의 카모테 원주민으로 아르니스의 마지막 전술로 불리는 밀레스트리 쉬머 타탕이 그의 스승이다. To serpentil, like cock fighting, together with this is very dangerous. This is with a shot and speed. So from here and the nose, this is a full close quarter combat. Oh, the lip bleed. So from here, finger, no like that, no, only this, because this lever. Of this is my only. So from here, lock the same stick. There's combat fighting, stick and blade. Kali ka means hand, li means moving or shadow. So in all, in general, this is the shadow of hand-to-hand combat. Situational destruction system. Kali에서 어떤 종류의 칼을 쓰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 단지 전투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뿐인 것이다. Kali의 핵심은 손이며 단련된 상체를 중심축으로 한 다양한 손기술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율리로모가 검을 사용하는 이유는 집중력이다. 올리시와 대결하면 차이는 더욱 확인해진다. 손을 중심축으로 한 기술 구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칼이란 소리다. 칼리는 날이 달린 검을 사용하는 아르니스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비사야 지역 방언인 칼리의 칼은 손을 의미한다. 리는 그림자의 움직임이다. 칼리의 핵심은 칼이 아니라 손이다. 손을 이용해 얼마나 수준 높은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느냐가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설명이다. 경기가 아닌 스트리트 파이팅에서의 대결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극한의 대결까지를 상정해야 한다. 적보다 강하지 않으면 공격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치명적인 싸움. 이것이 바로 칼리의 기본 정신이다. 칼리의 그랜드마스터인 율리로모는 칼리의 도목이란 이름의 이종 무술을 접목시키고 있다. 필리핀의 전통 레슬링인 도목의 가장 큰 특징은 급수를 공격하는 치명적이고도 다양한 테크닉이다. 율리로모의 아르니스는 상체 중심의 현란한 손기술의 칼리와 전신을 이용하는 도목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한층 공격적 스타일의 아르니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새로운 무술 이름이 붙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그저 칼리자 아르니스일 뿐이다. Maestro Grandmaster Yulromo taught me 10,000 hit every practice, left 10,000 hit every practice, right. Then I took 10,000 every left and right. Then I become a national champion when I enter championship game last 1991. 율리로모 같이 수십 년간 수련을 쌓아온 아르니스의 고수라면 상대와의 대결에 있어 나이나 체격 조건의 열세 따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사는 기술의 종류, 기술 수련의 정도에 따라 스피드의 차이는 더욱 확연히 벌어진다. 이는 아르니스가 철저한 기술 중심의 무술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고수냐 하수냐를 가르는 자들은 오로지 기술 수련의 정도, 수행 능력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 기록보다는 구전과 관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승된 것이 전통 무술의 특징이란 점에서 오리지널 칼리 원형이란 존재할 수도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율리로모는 누구보다 칼리의 대중화에 적극적이다. 칼리를 널리 알리는 것이야말로 아르니스를 지키고 필리핀의 전통을 계승하는 칼리 고수로서의 마땅한 의무감이란 것이 그의 생각이다.
They are sometimes they are asking for help. Some of this some of the time there is a trouble in our area. 지방 경찰들에게 아르니스를 지도하는 율지로모가 수련 중에 특히나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예법. 칼리 수련은 단순한 기술 전수의 과정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르니스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일상생활의 관습으로 고전되던 아르니스가 역사적 기록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60년대로 세부 인근의 막탄 전투에서 마제란을 앞세운 무적의 스페인 함대를 물리친 아르니스의 영웅 라프라프와 함께였다고 전해진다. 아르니스를 알려면 세부로 가라. 세부섬을 빼놓고 아르니스를 논할 수 없다. 세부는 필리핀 전통 무술인 아르니스의 발원지이자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르니스의 본거지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막탄 전투의 현장인 막탄 해변. 당시 세부 인근의 각 부족들은 앞바다에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막탄 전투의 승리를 통해 세계 역사에 아르니스를 소개한 라프라프 역시 오직 부족의 생존을 위해 무장한 전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들을 위협한 것은 식민지 전쟁의 혈안이 돼 있던 제국 스페인이었다. 결국 스페인 영웅 마젤란은 이 전투의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라프라프는 필리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마젤란의 전사와 더불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막탄 전투의 깜짝 승리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결국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후 일어난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다. 바랑가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던 부족 국가들이 필리핀이라는 하나의 국가적 틀로 흡수가 되고 종교 역시 급속한 개종이라는 변화를 겪게 된다. 나아가 필리핀 전역에는 아르니스 금지령이 선포된다. 막탄 전투에서 경험한 아르니스의 실전 파괴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막탄 전투를 통해 만났던 두 명의 영웅 마젤란과 라프라프는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필리핀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수백 년에 걸친 식민지의 지배로 인한 동화가 그 원인이었으며 이는 독특한 필리핀 문화의 특색으로 자리잡게 된다. 아르니스에 대한 금지령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놀이와 춤을 통해 명맥이 이어졌고 전투의 룰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아르니스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수백 년의 식민지배를 거쳐오는 동안 부족 단위로 전해져 오던 아르니스의 분파는 더욱 세분화되었고 전형적인 스트리트 파이팅이었던 아르니스의 색깔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The only time that will be agreed upon is if the representative of this style and the representative of that style kill each other. Whoever survives is the better fighter. That's the way it still is. 부족이나 가문의 비기로 출발한 탓에 아르니스에는 통합된 기본형이나 룰이 있을 수 없었다. 스타일의 차이는 곧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1920년 라방원 펜싱클럽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본격적인 연합체로서 틀을 갖추게 된 것은 도체 파레스가 최초였다. 그 중심에는 세부의 칸네테 가문이 자리 잡고 있다. 가까이 칸네테.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I come from Korea. Yeah, yeah, yeah. Okay. Yeah. How about you? Good? Yeah. Good condition? Yeah. Good condition now? No problem? No problem. Okay, how about your feet? Okay now. Okay now. Okay. Nice to meet you. 아흔에 가까운 고령의 까꼬이 칸네테는 현직 도체 파레스 회장이자 세부 아르니스 역사의 산증인. 당시 12살이었던 까꼬이를 비롯해 전설적 화이트였던 모모이 칸네테 등 도체 파레스를 주도했던 주축 멤버들은 칸네테 가문의 형제들이었다. Before 1932, there were so many eskrima clubs all over the city. And they were fighting each other. Our club's the best. And the best. No. Then we fight each other. So the more the fighting, all the masters agreed that they should have one big organization
in order to avoid any conflict, to avoid any fighting, in order to have peace in the city. So they said, oh, the masters from different clubs came, said, okay, we organize the separate, because there were 24 masters at the time. 도체 파레스란 연합체 결성의 가장 큰 의미는 아리니스가 무술러서의 기본틀을 갖추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도체 파레스가 정립하고 있는 12가지 기술은 초기 도체 파레스를 구성했던 12개 분파의 통합 교본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다. 도체 파레스에서는 아리니스 대신 에스크리마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막탄 전투 당시 아르니스라는 무술을 본 스페인 사람들은 검을 도구로 사용하는 펜싱과의 유사성을 들어 에크리마란 이름을 붙인 것이 그 유래였다. 물론 아르니스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이다. 까꼬이 칸네테는 지난 한 세기를 통틀어 아르니스에 관한 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부 지역에서만 일컫는 평가가 아니다. 까꼬이를 비롯해 칸네테 가문의 형제들은 아르니스를 세계 무술로 알린 선구적 인물들이다. 현재 미국에만도 100여 개가 넘는 도장들이 있으며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도 아르니스에 대한 매니아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체 파레스를 통한 칸네테 가문의 오랜 노력의 성과였다. Parry with your right. Then disarm him this way. Then throw. 까꼬이가 스스로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르니스를 통해 응용되는 최고 수준의 테크닉이다. 아르니스는 기술 중심의 무술이라는 점. 그 중심에는 칼리와 마찬가지로 에스크리마의 기본이 되는 맨손 기술 팡아못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르니스 수련에 사용되는 가장 대중적 도구는 올리시라 불리는 스틱과 칼이다. 그러나 아르니스의 보다 근본적 테크닉의 기반은 팡아못이라 불리는 손기술이다. 팡아못은 손이란 뜻의 카못에서 유래된 세부의 방언으로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 이를테면 도구 사용 이전에 원초적 맨손 기술인 셈이다. 스타일에 따라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라도 아리니스의 근간이 팡아못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도체 파레스라는 틀 안에서조차 스타일의 차이에 따른 논쟁이 그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 차원의 통합 작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느 사람들 people have their own, they have their own opinions, they have their own beliefs, so they wanted to separate from us. Said it's okay, you want to separate, you do it in a peaceful way. But sometimes there were so many threats, and I said okay, don't just challenge us because you challenge us, we'll give it. 세부는 아르니스를 필리핀 전역으로 확대시킨 본거지였고 고수들에게 있어 세부라는 출신 지역은 일종의 자부심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세부 자체의 기능만으로 아르니스의 통합적 롤까지를 주도하지는 못했다. 지역이나 사용 도구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아르니스가 분파를 이루게 된다. 유피대학에서는 아르니스를 정식 수업의 하나인 교양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 LS란 아르니스 연합체를 통해 아르니스가 가지는 전통 무술로서의 경쟁력, 전통 무술인 아르니스의 체계화된 롤 모델을 만드는 데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37년 이 단체를 창설한 그랜드마스터 벤자민 우벤넴마가 강조한 것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전통의 상징으로서의 아르니스였다. 필리핀 최고의 유피대학이 기꺼이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고 대학 차원의 새로운 연구들이 속속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this is Apolintang. It's a boss gong from southern Philippines. Small gong, and this is the big gong for the bass sound. So we use it in Mindanao, but this is just so that they will have a better feel of the music, so that it feels better practicing with music than just silence. So we're just helping them to you know, feel the groove. 대학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르네스가 대중적 파급력을 얻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스트리트 파이팅으로 출발한 아르네스는 생존을 놓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실전 격투술이었고, 가족 이외에는 비법 변수를 꺼리는 폐쇄적 구조가 오랜 관습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즉, 수많은 소수의 아르네스 집단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필리핀 전통무술 아르네스란 통합된 틀 안으로 흡수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Well, we have to count it in the hundreds. There are many different style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geographical location. Okay? You have styles that come from Luzon, from the Visayas, from Mindanao. 종족과 지역, 수련에 쓰이는 무기에 따라서도 사뭇 다른 스타일을 고수한다는 아르네스. 우리가 찾은 곳은 루손 섬의 북쪽에 위치한 필리핀 제1의 휴양도시 바기오다. 열대 지방인 필리핀에서는 드물게 산악 지형의 고원 도시로 가장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다. 바기오 지역의 아르네스는 어떤 모습일까? 바기오 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이곳의 아르네스는 현지 교수들이 직접 창안했다는 독창적 스타일의 아르네스, 일명 바기오 스타일. 손기술의 파가못을 기반으로 올리시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제까지의 아르네스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종의 무술을 결합한 개방형 아르네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I learned Arnis actually from the Doce Pares because the teacher that I have was a student also from the Doce Pares in Cebu. Okay, but as I go on, okay, when I came here, I learned the different techniques of Arnis, which I combined. I did not choose one particular style. I use all the best techniques. So I combined the Siete Pares, combined the Doce Pares, and the Cinco Terros, which we have here in the Philippines.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며 최고의 아르네스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산악지대라는 바기오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는 그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워 보였다. Especially in the highlands, we are not very particular on the art of arnis, but actually we also, in the absence of the bolo, you know, the bolo, the long sword as we call it, we use the stick to practice. So there we have our own style. 루손 북부의 산악 민족인 이글로트는 용맹스럽기로 이름난 아르네스의 전사들이었다. 스페인 통치와 2차 대전을 거치는 동안 이 지역은 금을 둘러싼 수탈의 격전지였고, 이에 대항한 이글로트들의 무기란 농기구가 전부였지만 그들에게는 사코팅이라 불리는 그들만의 아르네스 스타일이 있었다. 산악 민족 특유의 용맹스러움에다 사코팅으로 단련된 이글로트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고, 특히나 2차 대전 당시 이글로트를 상대한 일본군의 피해는 상당히 뼈아픈 수준이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글로트의 아르네스는 특별한 형식을 갖춘 무술이라기보다는 실전 격투술이었다. 망고 한 바구니를 걸고 싸웠고 생선 두 마리를 놓고도 싸우는 진정한 의미의 스트리트 파이팅이었던 셈이다. 당연히 이글로트의 스타일엔 별도의 아르네스 의상이 없다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다. 전통 이글로트 스타일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인물은 롤틴 아말산. 이글로트의 마지막 전사로 불렸던 롤틴 아말산은 제1회 필리핀 아르네스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까지 올랐던 최강자였다. 그러나 하나둘 사람들은 아르네스를 떠나갔다. 이글로트의 후예들에게 더 이상 전사나 투지의 명예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단지 어린 아들을 통해서나마 이글로트의 전통을 잊고 싶다는 소망이 되어버렸다. If I say
Do you know Ornis? Said, no. Do you want to learn? No, did she. Why? They do not like to play Ornis. Why? You think it, why? Or if you teach Arnis, especially if you are an what's that? If you are Filipino or like that, they will oh that's lousy. They call but if you call Korean, oh that's Korean. That is it's like a mental culinary that is. Why? Maybe because of the government. That is because they don't support. They more support in the foreign martial arts. 사쿠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아리니스 스타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요가와 동양적 참선 기능의 결합이다. 이는 2차 대전 당시 침범했던 일본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바규로 들어오는 캐논 로드는 일본군의 무기 운반을 목적으로 닦여진 길이었다. 지금도 일본 노동자의 상당수가 바규오에 정착하고 있다. Because if you learn sakuting by not doing meditation, your mind will become crude, and then you will just beat people in like that. And then if you will did meditation, then no need to just only for an arts. 사쿠팅은 어떤 절대적 경제 기술 수련보다는 정신 수련 과정 그 자체를 강조한다. 그래서 도복과 같은 별도의 외형적 규정을 두지 않는다. 수련 단계에 따라 고수냐 하수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습득한 기술에 대한 완급 조절 능력이다. 대결 상대에 대한 위협은 최대한 강하게 하되 상해는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거리의 막싸움이든 형식을 갖춘 승부 가리기든 고수의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전 전투를 통해 산악민족의 용맹성을 과시했던 이골로트족의 전사들과 비교하면 후예들의 사쿠팅은 확실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희망까지는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이골로트다. 이골로트의 사쿠팅은 올리시를 사용하는 도구술과 맨손 기술을 별도로 구분하는데 사푸는 파가목과 같은 뜻의 이골로트 방언이다. 사푸, 사푸. It's like an kata of the sapu. It's called the imtihan. Without weapon, that is how to... But that is Arnis too, right? Yeah, that is it's like... Arnisian drums, they have similarity. Because in playing drums, you have two sticks too. And Arnis is... You need two sticks for Arnis. The technique and movements are almost the same. It gives me strength, my stamina. That's why I want to learn more about Arnis. 손목 근력을 향상시키는 아르니스는 드러머인 그에게서 실제적 도움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가 수많은 아르니스 스타일 가운데서도 굳이 이골로트의 사쿠팅을 선택한 것은 동양적 참선과 정신 수련에 대한 정서적 측면이 강했다. 역사적 기반이나 종족에 따른 불가피한 스타일의 분파가 있는 반면 이와는 무관하게 스스로가 적극적 스타일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This is the other Arnis, moving that way and that way. Now my style, when I move it here, I have to bring my right foot here in front. Always number two. My style, okay, attack. So I'm just holding her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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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boom. This is more faster rather than this one. Because in close fight, very difficult to strike it. So this one, that's my different style.
무티파이 아르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하체 단련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상체 단련 유지에 손기술 공격이 이루어지던 아르니스에 팔을 이용한 공격 기술을 도입해 다른 점이다. 초기 아르니스가 가족과 소규모 집단 내에서만 전해지는 폐쇄적 구조로 인한 분파였다면 무티파이 아르니스의 경우와 같이 현대적 아르니스의 특징은 적극적인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차별화 전략의 소산이란 점이다. 최고의 아르니스 고수를 가르는 잣대는 무엇일까? 아르니스 수련자들에게 있어 카빌레뇨 카보나이와 아들 온도 카보나이로 이어지는 라푼티 스타일은 실전 파이팅의 신화로 불려진다. 도체 파레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양대 산맥이며 공격적 타격 기술의 대명사인 아베니코 타격이 바로 라푼티 스타일이다. 그러나 막상 라푼티 연합을 찾았을 때 이런 환상은 금방 깨지고 말았다. 라푼티는 도체 파레스 이전의 초기 조직이었던 라방우는 물론 푼다와 티사를 대표하는 통합적 성격의 단체로 아르니스의 전설이라는 필레몬 카브나이에 의해 라푼티 연합이란 공식 단체로 설립됐다. 위대한 파이터는 가고 그저 라푼티 스타일이라는 명성만 남아있는 것일까. 라푼티 스타일의 창시자인 카빌레뇨 카브나이는 적수가 없을 만큼 강한 신화적 파이터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변변한 사무실은커녕 체육관 대신 뒷마당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라푼티의 초라한 현실은 오히려 보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데 충분했다. 내친 김에 라푼티 연합의 창시자인 카빌레뇨 카브나이의 아들이자 현존하는 아르니스의 최고 고수 온도 카브나이를 찾아 나섰다. 오, nice to meet you. I come from Korea. Master Bonus, yeah. You are Mr. Ondo, right? Yes, yes. A grandmaster. 전설적 카브나이 가문의 후계자이자 현직 라푼티 최고 고수의 집이라고 하기엔 한눈에도 소박한 수준을 넘어서는 곤공한 생활이었다. 라푼티의 명성은 그저 부풀려진 소문에 불과했던 것일까. 필리핀을 대표하는 액션 배우이자 국민 배우 FPJ는 온도의 무술 제자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FPJ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최고라는 찬사를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성공한 아르니스의 그랜드마스터인가? 일명 아베니코 타격이라 불리는 라푼티 스타일은 가장 먼저 퓨전적 성격을 도입한 통합형 아르니스였다. 라푼티란 명칭은 라방곤과 푼다, 티사라는 바람가의 지명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으로 온도의 아버지 카빌레뇨 카브나이는 최강의 기술을 앞세운 실전 대결을 통해 각 지역의 아르니스를 통폐합시킨 장본인이다. 온도에게 세속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는 그저 변방의 무술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976년 세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아르니스 대회에서 그에게 쏟아진 찬사는 당사자인 온도조차도 의외였다. 최고의 아르니스 파이터이자 필리핀을 대표하는 진정한 챔피언. 그에게 패한 고수들에게서 쏟아진 찬사였다. I'm starting learning arnis in at the age of 15, but I don't like it. Because I thought that arnis is nonsense lang. So when my father told me that Undo, I want that you must learn this kind of martial art, because this martial art is our true martial art, Filipino martial art. So I began learning arnis
at the age of 15. 그렇게 시작한 아르니스가 40년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라푼테에 들어갔고 칼과 올리시 등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들을 비롯해 라푼테엔 모든 아르니스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라푼테 스타일은 강해졌고 최고의 아르니스란 찬사도 여전히 유효하다. 더 강한 라푼테, 최고의 아르니스를 찾아가는 그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그가 지도한 영화 속 배우의 액션이 라푼테의 가치를 알리고 대중들의 각광을 받는다는들 변변한 도장조차 없는 현실은 그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진정한 고수란 돈이나 세속적 명예와는 무관한다. 금욕과 절제라는 아르니스의 기본 자세를 강조하는 온도 앞에서 시연을 펼치고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스트리트 파이터다. 실전 격투수를 겨루어 돈을 버는 직업적 싸움꾼인 것이다. 산업으로까지 확대된 태국 수준은 아니지만 필리핀 역시 판돈을 걸고 무제한 승부를 벌이는 이종 격투기가 낯선 일은 아니다. 세부 지역 아르니스의 한 스타일인 아바노가 아르니스의 마스터인 그가 온도를 찾아온 이유는 간단하다.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냉혹한 세계. 라푼테를 통한 최강의 실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Because I meet a lot of masters in the style of sick fighting. Only one master that I really appreciated in the kind of this kind of stick fighting. That is only the Grandmaster of Laponte, Ondo Kaburnai. Yeah. I studied this kind of stick fighting. That was long ago. When I was 12 years old. So I learned the kind of fighting using this stick and also bare hand. So from all the people that I have met, for the reason that I want to learn from them, is only the one that I really appreciate in this style. Laponte style and your style. Because in your style, too much arco. Not a little only arco and then technique. The importance of arnis is your kind, your determination of your life, and no smoking, drinking, and be kind to each other. 부친의 뒤를 이은 온도 카보나이는 전통적 아베니코 타격에 쿵푸와 카라테를 접목시켜 새로운 라푼테 스타일을 만들었다. 이들 부자에게 아르니스의 신화라는 찬사가 따라붙는 것은 최고로 평가받는 실전 능력이었고 더욱 강력한 라푼테로 거듭나야 한다는 열정은 대를 이어서도 변함없는 원칙이었다. 온도는 부친 카빌레뇨 카보나이의 애칭인 모리의 이름을 딴 12가지의 공격과 방어 기술로 부친에 대한 존경을 대신했다. Dushi Paris is a combination of native fighting plus judo and aikido and a very fast movements by the hand. Oh. Now, Laponte is a combination of the fun style of Chinese, which was handed down through old grandmasters in Cebu, plus the footwork, the kung fu footwork. Laponte가 실전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빠른 스피드, 쿵푸의 스텝을 응용한 시너지 효과다. 전통적 아르니스가 상체 중심의 손기술인데 반해 쿵푸를 도입한 라푼테는 상하체를 똑같은 스피드로 끌어올리는 기술로까지 발전시킨 것이다. 세부로부터 촉발된 이런 변화는 마니라를 중심으로 한층 급속하고 대중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 스타일이 일명 죽음의 댄스라고 부르는 야오야인이다. 야오야인의 주된 공격 포인트는 발차기다. 쿵푸의 동작을 응용한 빠른 공격의 라푼테 스타일과 비교해도 일대 파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야오야인의 중심 기술은 팡아못이라고 하는 아르니스의 손기술이다. 문제는 팡아못을 기초로 한 아르니스의 한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야오야는 더 이상 전통 아르니스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다.
탕화머신한 아린니스의 손기술이 타이복싱의 발차기로 시너지를 일으킬 뿐 올리시를 비롯한 무기의 개념도 형식이나 따로이 정해진 규칙의 의미도 없다. 죽음의 댄스란 별칭처럼 온몸 그 자체가 무기가 되는 기존의 아리니스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새로운 무술이 바로 야오야입니다. This is a stick also. And this one is a stick. But you can hold the real stick for extension of my arms. You use this stick for extension of my arms. Without the stick, so this is a stick also. But you can this real stick with the use of wood or rattan, extension your arms. But the extension of my body is legs. This one is stick, also this is stick. 야오얀의 가장 큰 매력은 혹하게 내리꽂히는 타이복싱의 발차기 기술이다. 이를테면 빠르고 현란한 손기술의 아리니스와 타이복싱의 발차기가 만나 상하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야오얀을 탄생시킨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급소 공격으로 악명높은 필리핀의 전통 레슬링인 도목이 추가된다. 죽음의 댄스란 치명적 별칭이 붙여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발은 아리니스였지만 야오얀은 새로운 아리니스가 아니라 야오얀 복싱으로 변모했다. 역설적이게도 아리니스의 기술적 강점들이 전통 아리니스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은 아닐까. 필리핀의 아리니스가 이소룡의 절권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니엘 산토 was very active in teaching Bruce Lee in his Eskrima. But the Dano Santo called his system Kali. But it's just the same Eskrima. And Bruce Lee was very much interested in learning Eskrima, so he started learning from Dano Santo, who was very active in the teaching of this art, Filipino martial art. And he was, Dan Santo was assisted by Richard Bustelo, yeah. So the three of them, Dan Santo, Bruce Lee, and Bustelo, were always together. Wherever they went, they were always together. So they practiced martial arts together. But Bruce Lee was also the teacher of Richard and Dan Santo in Jeet Kune Do. Jeet Kune Do. Jeet Kune Do, you know, is the improvement of what you call this Kung Fu. Yeah. Originally it was called Kung Fu, but Bruce Lee revised it and he called it Jeet Kune Do. Jeet Kune Do. Well, actually in Taekwondo, which is a Filipino martial arts, our exercise, including the techniques, we are all relaxed. Because when a person is relaxed, it's very, you can move it fast like this. It's relaxed. So you can move it fast rather than tense. So that's the secret, how to move it fast. And of course, continuous training. Show me. How can? Well, our exercise, for example, this is just one exercise. Then you can in the direction. So you are just relaxed. So you can move it fast because you are relaxed.
and just relax. Relax. How old are you? 61. He's coming this interview, ladies. 62. Okay. Yeah.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신체 단련 무술. 전문 수련자가 아닌 남성과 여성, 세대를 불문한 과학적 자기방어적 호신술. 타폰도가 대중적 인기를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아르니스에 대한 일련의 표현은 도체 파레스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이를테면 분팔을 벗어나 필리핀 전통 무술 전체에 불어닥친 공통의 과제이자 위기의식인 셈이다. 평생을 아르니스와 함께 살아온 까꼬이 칸네테의 선택 또한 이선웅의 절곤도와 같은 새로운 무술로의 전향이다. For about 4 weeks from now, I'll have another book, which is called Escrito. This is new art being to join. It's called Escrito. Escrima combined with Judo and Aikido. Escrima, Jiu-Jitsu, Aikido, Judo. And I call it Escrito. Escrito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필리핀의 무술이다. 그러나 에스프레도가 지향하는 가치는 새로운 무술이라는 탈 아르니스화가 아니라 더 강하고 체계적 무술로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I hope that Escrima will be included, will be propagated in all countries in Asia. And after the propagation, it will become a sport in the Olympics. That is my hope. 어떤 스타일의 아르니스가 우월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변화에 대한 관대함은 아르니스의 미래에 대한 공통의 공감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해마다 전미 아르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다. 필리핀을 넘어 세계 아르니스로 나가기 위한 비책이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아르니스에 대한 원칙이 있을 뿐이다. Regularly, you can't learn properly. The most important in Escrima is discipline and also constant practice. 아르니스의 세계화를 위한 우선적 과제는 경기가 가능한 스포츠로서의 체계적 규칙의 정비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UP대학은 태권도와 유사한 가슴 보호대와 헤드기어로 구체적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세 차례나 동아시안 게임의 시범 종목으로 참가했고 마침내 오는 2005년 동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상황이지만 경기화에 대한 의견 조율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단순히 스타일에 따른 유불리나 분파 사이의 이견이 문제만은 아니다. 우아하고 파워풀한 아르니스의 본연의 박진감과 승부를 목적으로 계량화된 경기의 틀이 두 가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The highlight of this is that it is based on what is safe for everybody. This can be participated in by males, females, young and old. Okay? 아르니스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각 부족의 생존을 위한 기술에서 발전된 무술이란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실전 격투술이란 초기 아르니스의 특성은 고스란히 실전 격투기인 스트리트 파이팅으로 이어졌다. 거리에서 벌이는 막싸움에 정해진 규칙이 있을 리 없었다. 고수들의 비기가 격돌했고 목숨을 건 치열한 투지가 오늘의 아르니스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전통적 아랫니스에 담긴 폭력적 요소다. 즉, 전통의 계승과 제도적 스포츠 사이의 딜레마. 이미 아랫니스의 대중화란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제 그 구체적 해법을 놓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And from the Department of Budget Management, some funds that your master arnis teacher can improve, and we can send him abroad, demonstrate, and show to the people of the world that judo or taekwondo is not the only popular one, but it's arnis. I believe we can do that. How to solve that problem? Well, of course, number one is we have to, all these masters will be joined together. And of course, the government will help us to improve more and to unite and to introduce this, not only in the Philippines, but also in other countries. 세부섬의 한 체육관. 영화 촬영을 앞둔 배우들의 리허설이 진행 중이다. 필리핀의 아르니스 영웅 라프라프의 이야기로 이번엔 뮤지컬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 라푼티 스타일의 그랜드마스터 온도가 영화의 무술 총감독을 맡았다. 막탄 전투를 재현하는 영화의 두 주인공은 라프라프와 마젤란. 실전 아르니스가 총망라되는 상황이라 이들의 지도를 맡은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영화에 임하는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신바람을 내고 있다. 이번 작품은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라프라프를 주인공으로 하는 아르니스 영화인 점 때문이다. I'm still learning some different technique. Because until now, I don't know whether I am good in earnest. Because some in our place, there are so many earnestador. So I don't think, maybe I know I have a little knowledge of this earnest. But some say that I'm already at the top of earnest. 영화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쪼개가면서까지 온도가 찾아온 장소는 세부 시내 한 초등학교.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아르니스를 가르치고 있다. 아르니스의 최고 고수라는 찬사와는 무관하게 가난한 변방의 무술인 그것이 온도의 진한 삶이었다. 전통 무술이든 스포츠든 결국 필리핀 전통 무술 아르니스의 미래는 이들에 대한 투자라는 게 온도의 판단이다. 전통 무술의 변화는 훼손이 아니라 정당한 진보다. 지금 필리핀의 전통 무술 아르니스는 변화 중이다.